안녕하세요. 오늘의 꿀팁 정보는 똑같이 도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계속 외국 분들이 쓴 책들을 제가 언급했다면 요번에는 한국어로 관련된 한국인은 쓴뭐 우리나라에서 쓴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. 뭐 간혹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. 그리고 혹시 안민수 선생님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연기 하시는 분들은. 그리고 모르신 분들은 당연히 뭐다? 잘 모르시겠죠. 오케이? 자, 이분은 동국대에서 좀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배우 수련이라고 있어요. 자, 요 목차로만 간단히 보자면 이분은 좀 뭐라 그럴까? 한국 정서에 좀 맞게끔 좀 이해하기 쉽게 좀쓴 글들이 있어요. 뭐 쉽게 말해 몸 다스리기, 그리고 몸짓, 또 뭐냐 집중하기, 좀 알기 쉽게 되어 있죠? 누가 봐도. 오케이, 자, 이런 것들이 언급한 책이 있으니까 좀 한번 읽어봐서 도움이 될 거예요. 좀 왜냐하면 좀 우리가 좀 외국에 좀 언어에 젖어 있으니까 좀 한국어로 좀 젖어 있지 않는 걸로 몸짓 뭐 하면은 뭐 영어 뭐 한국 영어로 하면 뭐 제처 뭐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좀쓴 책들이라서 좀 이해하기가 좀 많이 편할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타니슬라버스키가 말했던 거랑 비슷한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우리말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이해하기 또 쉬울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 책, 안민수의 체험연극론이라고 또 있어요.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이분이 말한 거가 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오케이. 자, 오늘의 책은 엄청 짧습니다. 이것도 제돈 주고 산 거예요. 자, 굳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언급한 말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꼭 한번쯤 읽어보세요. 그리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나자, 나자, 하차!